캘리포니아주의 바스토 씨는 이번 주 경찰이 한 임산부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강제로 땅에 엎드리게 한 행동은 그녀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한 대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바디캠 비디오에서 한 경관이 샬리나 미셸 쿡스라는 이름의 임신한 지 8개월에 들어선 흑인 임산부와 익명의 백인 여성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쿡스 씨를 완전히 돌았다며 고소할 것이라던 겁먹은 백인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 경찰관은 그녀의 차를 둘러본 후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고소장을 여전히 제출해주겠다고 했으며 이번에는 쿡스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쿡스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며 그 백인 여성이 단지 자신이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불찰이 빚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쿡스 씨는 경관에게 그 백인 여성이 자신의 2학년짜리 딸아이에게 겁을 주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쿡스 씨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물었으며 쿡스 씨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낸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이 경찰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쿡스 씨에게 이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20초 뒤 그와 또 다른 한 명의 경관은 쿡스 씨를 거칠게 다루며 땅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쿡스 씨를 엎드리게 하면서 그녀의 배가 바닥에 닿자 쿡스 씨가 자신이 임신했다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쿡스 씨에게는 체포에 저항한 혐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계속해서 이 경찰관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get up, ma'am. I can't, I'm pregnant. Okay. Watch yourself. Stop, my stomach, stop. So why are you resisting? Because you guys are stupid. Y'all are stupid. Go ahead. Get yourself up, please. Get yourself up, please. Please don't touch me. Please. Please get yourself up. Please, I can't. Okay.